집사님, 우리 친집사님 두 분 명부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2023년 4월 9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본세 모든 이기시오네.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내오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요 땅이 그 위에 찾아든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승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참회 기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을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저희들도 오늘 부활하게 하옵소서. 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섯째 마디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모든 죄짐이 다 고쳐졌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교독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이 영원 모두 성사리길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살찢고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기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부활절로 지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이 교회를 비롯하여 온 세계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택함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7천만 동포가 우상과 사실을 버리고 인본질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통령 내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유정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스리고 행하는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멘.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로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로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시원실을 강건함 주시고 아멘. 아버지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령한 반석, 깨어진 반석, 예수의 몸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놓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진정한 주님의 사역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섬기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시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밭에 들어질 때에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영어에서는 The Lord is indeed risen 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정음 묘음에 꼭 갑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있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 장소에 가면은 점율이 올라요. 야, 주님의 사망하신 이곳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다. 굉장히 참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골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과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1963년도에 그때 8월 말이었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워싱턴 몰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연설을 할 때에 이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이 놀 수도 없고 함께 학교 다닐 수도 없고 함께 버스를 탈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어느 날 우리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속꿉장난하며 놀 날이 올 것을 꿈을 꿉니다. 그들이 같은 학교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날이 올 것을 꿈을 꿉니다. 또 이 버스도 흑인은 앞에 타고 백인은 앞에 타고 흑인은 뒤에 타는 이런 white only 이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제는 어느 순간은 버스에도 전철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한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당선될 때 바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이렇게 됨으로 모든 언어의 장벽 그리고 이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이 부활절을 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시신이 있었던 죽음의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된다는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교회 화재가 나요. 시카고 때 1875년에 큰 화재가 나서 시카고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잿더미 변한 장소에 무디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이 타듯이 성령의 불이 이곳에서 타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불과 5년 안 돼서 여기서부터 제2차 대각성동이 크게 일어나서 이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오신 아펜젤라, 은두두, 마페 선교사님이 다 그때 은혜 받고 복음에 불을 붙이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재가 난 곳에 큰 이게 붕의 불결이 일어난다. 이런 것으로 미국에도 제가 목회할 때에 한 서너 군데 이민교회가 교회에서 화재가 났어요. 교회가 폭발이 되거나 교회가 화재가 났는데 그 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다시 일어날 때 뭐 10배, 5배 정도 붕의 역사가 다 일어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목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는 광경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변모산상에서 높은 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도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환한 빛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옷도 우리 주님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게 바뀝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옷처럼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변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잠시 그것을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서는 제자들이 다 졸세 그들이 일어나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본 것을 절대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니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런 얘기를 자꾸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이거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조차도 방해하기 때문에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얘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 밑에 내려오니까 거기는 정말 마귀 들린 벙어리 들고 또한 이렇게 간질병 있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왜 제자들은 너희들은 왜 고치지 못하느냐. 아이고 제가 저희들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런 유라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금식으로 해야 마귀가 물러간다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주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구조가 1장부터 8장까지 더 높은 변모의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터닝포인트 주님의 본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우리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어야 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부활절 때 우리들도 변화해 주십시오. 부활의 죄로 우리가 바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예, 우리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죄로 변하는 겁니다. 부활의 죄로 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우리가 마치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걷는 거 보면은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주 볼품없는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육으로 심었지만 영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저 장애우입니다. 장애우 그런 어떤 몸으로 심어도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가면 장애우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환우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감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장애우들이 얼마나 이 부활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천국에 바로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천사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 자체가 영체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모습도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안식일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를 이렇게 선에 놓고 손을 막 비볐습니다. 이 비비는 자체가 뭡니까? 맷돌질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보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또 옛날에 보리고개 시절 때 참 배고플 때에 이렇게 꼭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리가 있는데 보리를 막 이렇게 해서 후 불면은 이게 가고 껍질이 나와서 합니다. 아직도 덜 익은 보리지만 그래도 그거 먹으면 배가 좀 어느 정도 고픔이 사라지고 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또 뒤에 보고 항상 예수님의 군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말씀을 삼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가 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듣는 성도님들, 평신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정말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그룹은요, 우리 주님의 말꼬리마다 비평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따라왔던 이 친구들이 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안식일에 맷돌질 하게 합니까? 이게 비벼서 먹느냐 이거요. 그 당시에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안식법이 있었습니다. 46가지가 나오는데 그 항목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의식주 행화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을 피울 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 안식법에는 뭔가니 이 스위치를 이렇게 켜도 안 됩니다. 스위치를 꺼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눌리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유대 가정에는요 안식일에 특별히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안 대더라도 눈만 끄덕대도 불이 켜지고 눈만 끄덕대도 이 엘리베이터가 수답하고 그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 유학할 때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있을 때에 내 방에 막 노크를 쩔어요. 안식일 노크하는 거는 또 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니가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가서 불은 꺼주지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는 소리냐 이런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이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거를 간단하게 맷돌질 하는 거로서 여기 이제 안식법에 유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야, 당신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1절에 보니 다윗이 이제 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장막에 이제 드린 것인데 그 제사장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님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날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침에 일주일 동안 진설병이라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시하는 열두 개의 떡을 다 이렇게 구워서 진설했다가 그날 교체하는 날이에요. 새 떡을 이제 놓고 요게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이것은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입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윗 장군님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셨으며 이렇게 배가 고프냐 내가 급하게 용무가 있어서 지금 볼일을 보러 가는데 마치 뭐 음식을 못 준비해 가지고 이러노라고 그렇게 딱한 얘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걸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또 여기 혹시 칼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장군님이 지난번에 이거 골리앗 가드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때 칼이 여기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쓰십시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다가 도망하면서 자기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고픈 것을 거기서 장막에서 먹었고 그리고 이 칼을 얻으다가 그때부터 그가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예를 들으면서 다윗도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할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법을 위배했죠. 자기들 장로들의 이 유전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너무 이런 법에다가 얽매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안식일이 사람을 믿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제정시켜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법을 이렇게 당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 요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느냐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이야말로 안식일의 안식일입니다. 본래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주님께서 쉬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뜻이 샤바트라는 뜻이 스탑이라는 뜻입니다. 쉰다. 모든 걸 중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일을 중지하고 모든 의식주의를 중지하고 우리 이날 충분히 쉬는 날로 재충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모든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서로 잘못한 거 일주일 잘못한 거 용서해줍니다. 그 용서해준 안 되는 상태에서 안식을 지키면 안식법에 위촉이 되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이 자연과의 관계도 다 풀어버리는
그 동물도 쉬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이거 이 계명을 가르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죄까지도 쉬는 날이다. 우리 안식일은 의식주 모든 것을 다 스탑하면은 죄도 쉬는 날이어서 이거는 하나님 참 기뻐하는 날이 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찬양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주일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7절부터 오늘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자가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분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는 withered, 이 핸드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걸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분들, 이게 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풍병과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분을 꼭 고치고 싶었습니다. 또 고치고 받는 믿음이 그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을 일으서라고 해보냈어요. 이 안식일 때 주님이 가르치기 전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또 환우를 고쳐주나 안 고치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당신들이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병자를 고치는 것과 이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환자에게 Stretch it out your hand. 내 손을 펼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환우가 손이 다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이라면 박수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랍비라면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해야 될 그 일을 알고 이렇게 야단하면서 도끼가 따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추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그들이 막 화가 잔뜩 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안식일 때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은 병자 고쳐주는 그 자체가 안식법에 위반됐대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병을 고치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끼를 뿜고 라는 거 이걸 안식법에 적용 안 됩니까? 더 크죠. 하나님 눈에 보시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지들 하는 걸 뭐래요? 내로남불해요. 이런 것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우리가 이런 환우를 고쳐주고 심방을 하고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안식법을 예루살렘에서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탁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장로들이 유지해 말이죠. 애들이 이 안식일에 책을 이렇게 드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애들은 12살 이하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들고 있는 애를 앉는 것은 요거는 안식법에 위배돼요. 요거는 애 앉는 것은 위배 안 되는데 애가 들고 있는 책을 함께 만약에 한다면 책은 내려놓고 애만 앉는 이런 것으로 안식법이 이렇게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더라고.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에 구덩이 이제 사람이 빠져 있고 짐승이 빠져 있습니다. 짐승을 빠진 것을 건져낸 것은 안식법의 위축이 안 돼요. 그런데 구덩이에 막 그 이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사람을 건져내면 그거는 또 안식법에 위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식법 그 뭐 필요 있습니까? 어? 도대체가 사람을 위한 안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참 골치 아픈 장래 유전이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근접하게 따른 12명의 제자가 모여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타브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따라할까요? 타브가. 타브가. 이건 아랍말로 일곱 샘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Seven Springs. 이 샘이 있는 곳이 타브가인데 주님이 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분력을 해산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 타브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 사람들로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바로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열두를 부르신 거예요. 정식으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빌립과 바돌레모를 불러셨어요. 도마와 또 이제 바돌로매를 불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마태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도마도 부르시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리고 유다를 부르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붙었어요. 그 시몬이라는 또 둘이잖아요.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또 열렬 당원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도 두 이름 또 시몬도 두 이름, 유다도 두 이름.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이게 세 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열두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야고보 이렇게 우리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외우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갈릴리 그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는, 예수님이 일행에 가는 것마다 이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한번 저녁은 아침인데도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귀한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이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서 설명할 때에 이 산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 산이라는 보다는 언덕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산이라는 게 뭐죠? 우리 해발 지로에서 이게 이 바다와 같은 그런 지도에서 우뚝 솟으면서 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이게 이 지정에 같은 이 해발에서 땅이 쑥 꺼졌어요. 212m나 쑥 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산같이 보이는 이것이 언덕이에요. 이게 언덕에서 저 위로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게 산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이거를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는 평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마태는 이거를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산의 오르사가 아니라 평지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평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팔복을 가르쳤는데 여기는 사복이 나오고 여기가 다 똑같은 말씀인데 화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 개 복과 네 개 화 요거 짝을 이룹니다. 첫째는 뭔가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이 나니 앞으로 웃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정말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나니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화를 얘기하는데 요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박탈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굶주리 않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나니 앞으로 배고픔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울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지금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앞으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다. 이렇게 짝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사복사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한 내용이 참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역전될 것이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가난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굶주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울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힘든 사람 조그만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이렇게 다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다. 이게 오늘 부활절 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아, 부활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역전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26절까지 계속되고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이렇게 돼서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우리 언론 들으면요. 이 말씀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미워해야죠. 우리에게 못되게 한 사람 당연히 미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잘 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돼서 이걸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만요. 예전에 우리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원수는 한데 그냥 때려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을 막 선대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읽고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할 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그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빈 이 축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도저히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빈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면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축복이 내 거네.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빈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는데 자칫하면 내가 오해했던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이 저주가 내게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공을 이렇게 담으면 공이 튕겨 나오듯이 우리가 저주와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저주받을 그게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저주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깊은 내용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 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내가 저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저놈들을 자꾸 축복을 해봤습니다. 그 축복이 내가 오는가 안 오는가 했더니 뭐 그거는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오지가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저는 또 그 후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게는 이 사람이 원수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시기에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이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에서 어려움을 준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정말 따뜻하게 축복했거든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분이 그때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돈까지도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하니까 이분이요. 얼굴이 막 헛고헛고거리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게 막 머리에 숯불을 온같이 화끈화끈거리는 이런 이제 경우를 이제 당하는데 그냥 우리는 베푸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재앙을 빼든지 그 사람을 보호주시라고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이렇게 원수도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원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목이 말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밤중에 가가지고 전쟁하는 통인데도 가지고 수통에다가 물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그 월남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월맹군에게. 어?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주고 내 겉옷을 원한 자는 내 이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요거를 로마법 당시의 예입니다. 그 당시에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는 왼편을 돌려주라. 이렇게 아예 오른밤 왼편으로 나와요. 입밤 젖밤은 나온 게 아니고 그 경우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이 나쁜 짓을 하는 자에게는 좀 버릇을 고쳐주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로마 그 당시 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오른밤을 칠 때는 우리가 보면요.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왼손을 치는 거예요. 왼손을 딱 칠 때 이 사람의 오른밤을 맞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밤을 그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 상대가 내게 자기 오른손으로 내 왼밤을 쳐야 옳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너 좀 잘해라 하고 탁 오른 자기 오른손을 찍을 때 내 왼밤을 완전히 원칙이거든요. 그럴 때는요 딱 내가 오른밤에서 야 당신 좀 치려면 제대로 쳐. 너 오른손으로 쳐. 왜 왼쪽으로 쳐. 왼쪽으로 친다. 이 오른쪽으로 친다는 건지요. 이래가지고 왼밤을 딱 땡기는데 오른밤 땡기는데 이 손동으로 탁 때리는 게 요겁니다. 완전히 짐승치요. 인격 이거 무시하는. 요렇게 치는 거래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바르게 딱 돌려가지고 너 칠리면 좀 오른손 제대로 치라고 이렇게 속옷을 아 저 이게 겉옷을 이제 원하면 법정에서 말이죠. 판사가 이 사람 나쁜 판사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 있는 사람의 편들어주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너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은 그 한 사람이 평생 입고 다니는 겨울 되고 이 밤 되면 이거 추워서 이거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거를 내돌려가면 굉장히 큰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판사는요. 판사 옷을 벗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정에서 말이죠. 억울하면은 자기의 속사를 판사에게 보여, 법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판사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요구한 자에게 내 속옷까지 주라는 것을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내 나체를 드러내서 그 사람 그날 목 잘리는 거예요. 또 군인이 나쁜 군인이 말이죠. 이게 지나가다가 한 평민을 불러가지고 자기 그 군장을 지게 합니다. 우리 옛날 군장 군대에서 할 때에 그 뭐 야산 삽까지 하면 24km에 되는 대단한 그 무거운 들고 우리가 늘 아침에 구부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런 그런 것을 지나가는 평민이 지나가면 이걸 가지고 군장을 지게 하는데 군인이 평민에게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5km에 됩니다. 그런데 5km 넘어가면은 군법회의에 넘긴대요. 이 군인이. 예수님께서도 오래 가자 그러면 아예 심리까지 가버리라. 그 말은 이놈을 군법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쁜 군인. 어?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그거를 평민에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분 자체가 어떤 이반인이고 로마법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사심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의미에서 입밤, 젖밤, 오른쪽 왼밤 이걸 굽지 않고 하고 또 속옷, 겉옷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 순수하게 이런 원수나 또 이렇게 악행 사람에게도 일단은 우리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다 심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3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데에게는 다시 달라지 말라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황금률, The Golden Rule라고 해요. 황금률. 자, 이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뭐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분들로부터 내가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요즘 하는 경우가 참 없어요. 이럴 때는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간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데서 휴지를 막 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어때요? 우리도 어휴 선생님 지는데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요, 선생님 저기도 휴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연세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그때 종합관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이렇게 줄이 이제 삐뚤빗뚤 이렇게 그 의자도 그랬고 휴지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딱 수업 끝나고 이거를 의자를 바로 하지도 않고 휴지도 줍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강의 끝나고 얘들아 이거 좀 바로 이렇게 하고 이 종이를 좀 줍고 가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교수님 이거는 우리 일하는 용역 아주머니의 몫입니다. 이거 우리 주워버리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물론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딱 하면 의자 원위치 딱 하고 가는 게 이게 습성에 배 있는 거지. 그 여러분 천재교육, 우리나라 천재교육 1975년도에 청담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천재교육 할 때에 제 두 번째가 뭔가 하니 이 세 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게 천재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살 이하의 아이가 잠자리 딱 일어나면은 잠자리 딱 개는 거 그리고 이거 양치질하고 신발을 딱 현관에 오면 신발을 갈 때 이제 갈도록 딱 가전인이 배치하고 이걸 아이들에게 훈련을 천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시켜놓으면 세 살째부터 여든 간다고 얘들이 평생을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그런 예의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힙니다. 이게 좋은 사회라고 뭐 민주화하다라고 여러분 민주화라기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민주화라는 게 뭔가 아니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르치기 그게 민주화입니다. 내가 자유 얻었다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라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큰 소리 치고 남에게 막 그냥 주먹질하고 이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교화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나오면은 다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과거에 자기가 안 했던 남에게 이렇게 돕고 하는 이런 게 어?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딱 보면 야 이제부터 내가 사탄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가 내가 아무것도 함부로 뭐 할 것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에 지키는 게 그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나 뭐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이거 뭐 조금만 하면 속도 위반에 조금만 뭐 무슨 뭐 신호등에 이만큼 법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거 지켜야 그게 민주사회이지 그다음 무시지 않은 게 그게 민주사회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나도 대접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저분이 내가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내가 먼저 저분에게 내가 먼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내가 이렇게 먼저 가서 말을 걸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윤리라는 겁니다. 31절에 가봅니다. 아 32절에 너희가 남에게 사랑만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선대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만 이렇게 선을 행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소자에게 이거를 하라는 게 뭔가니? 어린 소자들이라는 게 뭔가니? 이분들은요 내게 밥을 사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물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면 그 선행이 그대로 내가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축설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정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퍼주고 그냥 내가 할 말 하는 거예요. 이렇네요. 그래서 35절에 보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빵을 어디에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훗날 돌아찾겠다. 누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말이죠. 어느 날 정말 어떤 분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빵을 그냥 물에만 계속 아침마다 던져줬대요. 누군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는데 진짜 누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게 돼가 훗날 대통령까지 됐다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찾는 거예요. 위에서 빵을 던져준 사람. 그 마침내 만났다는 겁니다. 당신이 던져준 그 빵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대통령까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인도의 실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베풀고 이런 거 그냥 다 가는 것 같죠. 누군가는 뭔데 누가 못 와줘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네. 36절 갑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만 뜬다면 남에게 비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욥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욥에게 모든 걸 비판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는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저 베풀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서는 주님이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거입니다. 또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 것 같지 우리들은 온전히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으니라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도를 어떤 기준을 낮은 데 닿지 말고 내보다 더 높은 데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발전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게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자꾸 낮은 데 우리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 본을 받는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참 생활하는 것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데니엘 호손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보스턴에서 3시간 위로 가는 화이트 마운틴 거기에 가면은 그 당시 이게 큰 바위 얼굴이 진짜 있었습니다. 어네스트가 늘 그걸 보면 자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덕을 베풀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 말에 이런 주역이 나타났대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대통령 후보자가 나타나고 내가 저 바위 얼굴입니다. 주역이 나타났는데 다 볼 때마다 다 아니었어요. 다 아니었어요. 평생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주인공은 없나 보다. 그 자신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에게 연설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야 보라 저 어네스트 저 할아버지가 큰 바위 얼굴을 담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흠모하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바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데니엘 호손의 큰 바위의 얼굴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야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장 정말 바울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 그거 할 때에 얼마나 내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참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모든 목회자나 또 주의 종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우리가 닮아가는 게 우리를 닮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향기가 있는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주님의 이 한 가지 한 가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선물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편하고 상처 있고 이런 마음들 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부활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아가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신 무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입니다. 맛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맛사 우리 주님께서 떼시면서 제자들이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찢겨진 살을 먹으며 우리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살을 찢기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찬의 떡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피와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건데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위해서 내 피까지도 흘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부활의 영체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을 우리가 받게 사오니 정말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며 다 홀드하셨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다 받으시면 제가 한꺼번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나온 또 우리 주님의 한 피로 흘린 한 공동체입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십시다. 받으셨는데 떡과 잔을 못 받은 분 있으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먼저 떡을 드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떡과 잔은 다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무교병을 사용하고
이 잔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난 사순절 동안 47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지난주간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참 성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부활주의를 주님께 드리면서 성찬식을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또 주님께서 흘리신 그 정말 보혈의 피, 주님께서 지키신 그 살,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매일 예배 시간에 이거를 되새기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늘 우리 육화되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느끼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과 옆과 뒤에 앉은 분들 서로 인사하시며 샬롬 샬롬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6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활의 확정입니다. 아멘. 선주 목사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 감사 헌금
또 우리 10의 1조 선교 헌금, 또 우리 주님 앞에 추정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그들의 감사 제목 주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라 부를 주실 때 마리아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엠마오 제자처럼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 서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이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만남의 축복의 모든 장위에 부활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가 흐르듯 주님의 부활이 날마다 전하여지는 이 송도 일대가 이 로이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꾸역꾸역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정속들과 또한 이 시간에 드리는 전 세계 선교사들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